안녕하세요, 마을앤님이에요. 오늘은 하트가 차르르 떨어지는 마이멜로디 계산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모양만 계산기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진짜 계산기예요. 직접 만든 터치펜으로 뿅뿅 눌러서 쓰니까 뭔가 게임하는 것 같고 더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투명한 계산기예요. 모양만 계산기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진짜 계산기인데요. 너무 신기해요. 뭔가 뿌연 느낌이 든다 했더니 보호 비닐이 붙어 있더라고요. 비닐 떼버리니까 터치가 훨씬 잘 돼요. 프롬이랑 마이멜로디 중에 뭘로 할까 하다가 오늘은 화사하게 마이멜로디로 하기로 했어요. 전용 뒷판에 보호 비닐도 떼버리고 마이멜로디가 가득 들어있는 스티커북에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골라주세요. 요 커다란 스티커가 완전 딱일 것 같아요. 꾹 눌러서 붙이고요. 요렇게 뒷판이랑 계산기 사이에 오일이 들어갈 건데요. 완제품 스티커라서 코팅이 있긴 하지만 옆에 절단면으로 오일이 스며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한 스티커로 코팅을 한번 해줄 건데요. 복사용지에 출력해서 만드실 때도 요렇게 코팅하면 돼요. 투명 스티커가 없다면 투명한 박스 테이프를 겹쳐서 붙여도 괜찮아요. 튀어나온 스티커는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냈어요. 그럼 요렇게 코팅이 끝났고요. 뒷판에 구멍을 뚫을 차례예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작은 소품 스티커들을 파츠로 만들 거예요. 필름지에 붙이고 모양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UV 레진으로 코팅할게요. 모서리까지 꼼꼼히 코팅해서 완벽하게 감싸주세요. UV 램프에서 3분 큐어링 해주세요. 끈적임 없이 완전히 경화되고 나면 계산기 안에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오늘은 얇은 글리터 말고 무게감 있는 스팽글을 가져왔어요. 테두리에 UV 레진을 쭉 올려주시고요. 뒷판을 위치 맞춰서 조심조심 올리고 3분 큐어링 할게요. 완전히 경화됐으면 아까 뚫어놓은 구멍으로 오일을 채워주세요. UV 레진으로 구멍 막고 레진 흘러내리기 전에 얼른 큐어링 해주세요. 크롬 워터볼은 끝이에요. 이제 계산기 위를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꾸미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스티커를 붙여도 좋고요. 마음대로 파츠를 붙여도 귀여워요. 여기 태양광 패널만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요 귀여운 계산기를 쓰려니까 손으로 톡톡 두드리기에는 기분이 한살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로 터치펜을 만들어 볼 거예요. UV 레진 반컵에다가 형광 핑크랑 빨강 조색제 섞어 놓고요. 육각 글리터도 소량 넣었어요. 미니봉 몰드 양쪽에 쭉 재워주시고요. 레진 흘러내리기 전에 얼른 눌러서 합체시키고 큐어링 해주세요. 촬영해보면 이렇게 붕어빵처럼 테두리가 남아요. 요거는 가위로 슥슥 긁어서 정리하면 깔끔해요. 위쪽에 레진 한 겹 올리고 링 올려서 고정해 주시고요. 유리볼 안에는 아까 썼던 글리터를 조금 넣을게요. 유리볼 안에 워터볼 오일 가득 채우고 링 안에 레진 소량 올려서 유리볼 위에 덮고 흘러내리기 전에 얼른 큐어링 할게요. 그럼 요렇게 아주아주 간단한 워터볼이 만들어져요. 요건 소프트 레진인데요. 하드타입 레진에 비해서 약간의 탄성이 있는 레진이에요. 요걸로 펜촉을 만들 거예요. 초미니 방구 몰드에 부어서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미니봉 끝에 말랑말랑한 방구를 붙이고요. 목에 리본 하나 붙여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요렇게 귀여운 터치 미니봉 완성이에요. 아유, 이제야 좀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는 마이멜로디 계산기랑 터치 미니봉을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